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선교사님은 엄영흠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시 오픈한 유치원과 어린이교회와 신학교가 코비드로부터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인쇄와 배송, 음식과 교복의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 중보기도회가 3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어권 성인 전체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기도 합주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시고 줌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 세미나가 3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1분기의 촌 사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모임에 모든 촌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지의 형제와 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기간은 3월 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페이팔로 드리시는 분들은 사랑의 헌금 항목으로 드리시면 되고, 이트랜스퍼로 드리시는 분들은 L이라고 넣으시고 여러분의 헌금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교회로 오시어 전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3월 20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성찬 분배 행사 때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1일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은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입구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5월부터 사용하게 될 새로운 말씀 감사 노트도 받아가시고 사랑의 헌금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영수증은 교회 사무실 앞에서 픽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어서 새벽 2시가 3시로 변경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 사무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항상 열려 있으며,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 신방, 그리고 목회적 활동은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오니 현장 예배에 미리 등록하시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계신 곳을 성전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촌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칫 고립되기 쉬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 삶, 기도를 나누는 촌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이트랜스퍼와 페이팔과 같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드릴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로 오시면 교역자들이 받아서 재정부에 전달해 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시어 안내위원을 통해서 등록하시거나 홈페이지 좌측 하단 새가족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